우크라이나 사태로 긴장이 고조되면서 코스피가 1%대 하락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쏟아내긴 했지만 개인이 수급을 떠받치며 낙폭을 줄였는데요.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발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투자에 보수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시아 세력의 공화국 독립을 승인하고 평화 유지군이라는 명목으로 병력 파견을 지시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이 소식이 전해지자 당장 러시아 증시와 채권, 루블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러시아 금융시장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유럽 증시도 일제히 하락 마감했고 코스피 역시 이 충격으로 1.35% 내린 2706.79에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300억 원과 3,820억 원을 내다 팔며 하방 압력을 가한 반면 개인은 6,707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위기감이 고조되며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크게 위축됐다고 평가합니다. 이미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가와 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서방 국가의 러시아 제재가 본격화되면 글로벌 공급망에 타격을 줄수 있습니다. 다만 러시아와 서방 국가 모두 무력이 아닌 외교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당장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일부 이미 반영을 하기 시작했다. 이게 러시아에 대한 제재, 무력 충돌을 판정을 한 다음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일단 시장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야 될것 같고요. 지금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화는 큰 변화가 없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는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 그 다음에 미국의 제재, 뭐 이런 것들에 좀 아직은 우크라이나발 글로벌 증시 충격이 제한적인 가운데 러시아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의 제재 수위에 관심이 쏠립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소영입니다.